아주 작은 소품이 잘 자라서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되었어요. 몇 년을 잘 키웠더니 햇볕을 잘 보고 봄에, 여름에, 가을에 세번 정도의 꽃을 피워줍니다. 꽃을 피고 나면 꽃대가 이렇게 매여 있고 봄에 피었고 여름에 한번더 핍니다. 작년도에 피었었고 봄에 피었었고 여름에 또 피고 가을에 한번더필 것입니다. 작년도에 피었던 곳이고 올해 또 피기 위하여 지금 꽃대가 여기선 이제 꽃이 피기 위하여 빨갛게 수십 개의 꽃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꿀방울이 잘 관찰하면 작년 가을에 꿀방울이 많이 맺혔었는데 올 봄에는 안 보였고 여름에 지금 꿀방울이 눈으로는 관찰되는데 카메라는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꿀방울이 작년 가을에는 아주 선명하게 꿀방울이 많이 맺혔어요. 꿀방울. 꿀방울 아주 선명하게 꿀방울 보이시죠? 꿀방울 여기도 꿀방울 여기도 꿀방울. 여기도 꿀방울. 여름에 햇볕을 잘 보고 쌀뜨물밖에 주지 않습니다. 쌀뜨물밖에 주지 않냐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꽃대가 저렇게 숨어서 맺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피었던 꽃대 또 지금 숨어서 뒤편에도 이렇게 뒤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관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에 꽃이 피었을 때는 꿀방울이 아 여기에 또 꽃대가 맺혀 있네요. 여기에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여기에도 꽃대가
여기에도 꽃대가 숨은 곳이 몇개 있을 터인데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꽃대가 보이고 꽃대하고 올 가을쯤에는 아마 꿀방울이 선명하게 맺힐 것 같습니다. 꿀방울 한번 더 보겠습니다. 꿀방울이 선명합니다. 꿀방울이 선명합니다.